요즘 이분과 시장 얘기 나누며 마음 한켠이 평온해집니다. 시장이 흔들릴지언정 개별 종목 장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적주에 접근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곧장 만나보겠습니다. 다냐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또 마무리 다냐쌤과 해야 될 텐데요. 이번 주 장, 그리고 오늘 장 전략 어떻게 판단하고 계셨는지 좀 전해주시죠. 이번 주 시장은 나름대로 뭐 굉장히 괜찮았고요. 개인 투자자들 역시 수익 내기 굉장히 좀 수월한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 이번 주 외국인들 보면은 매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고 있고요. 오늘도 또 외국인들 매수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기관들 역시도 오늘 매수에 나서면서 이제 시장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시장 수급은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해서 주가 빠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봐서 매수해서 지지를 받쳐주고 있고, 또 지수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 차익 실현해서 다시 총화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시점은 역시 3266포인트를 돌파할 만한 모멘텀은 지금 없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보시더라도 이번 주는 섹터 간의 어떤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장 초반에 뭐 10% 났다가 다른 것보다 보면은 뭐 플러스 3%, 2%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종목 장세고, 그 다음에 추세를 끌고 가는 포지션보다는 일단 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밀리면 재매수하는 그러한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지금은 이제 시장의 여건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라든가 유럽 증시 역시도 변동성은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러한 장이지만, 어떤 추세를 이탈하는 그러한 조정이 아니라 제한된 박스권, 바닥권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주 역시도 종목 중심의 장세, 설 이후도 역시 종목 중심의 종목 장세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고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개별 종목 장세일수록요, 이 종목을 둘러싼 이슈들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장에도 이번 주 주목할 이슈와 종목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들 종목 중에 또 급등 종목들이 꽤나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코나이도 기억나요. 말씀 주시고 다다음 날이었죠. 21% 상승했고요. 캠트로닉스, 포인트 모바일 모두 다 굉장히 좋은 수익인데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전략을 좀 주실까요?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공급 부족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와 함께 팹립스 관련 주들은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트로닉스 역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움직임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내년 실적 개선 기대된다고 하시면서요.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신고가에서 시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시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를 위시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은 올 상반기까지는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코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역 화폐 관련돼서 지금 경기도가 시범하고 있고 강원도, 제주도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는 작년에는 이제 대모 비적성 회계장 자료에 비적정성으로 인해서 이제 환기 종목 들어왔는데 실적 굉장히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더라도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나이 같은 경우 역시도 아직까지 추세는 끝난 게 아니고 욕심을 내본다면 38,000원 수준까지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을 본다면 또다시 26,000원 바닥권이지만 이거는 박스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마존 이슈 부각돼서 이렇게 상한가가 대밀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요 박스를 보시면 돼요. 46,850원에서 63,800원. 왜냐하면 여기서 매수했던 주체들 아직까지 빠지 못했기 때문에 요 박스권 트레이딩 유효하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 종목에 대해서도 각각 전략 챙겨주신 만큼 여러분들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특징 섹터와 종목들 더 갈 수 있을지 고스탑 받아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도 또 기존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기아차나 뭐 우주항공 쪽이나요. 이런 이슈들 잘 점검을 해주시죠. 일단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인베스터 데이가 같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애플카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애플이 일본 자동차 부품 업종하고도 그 같이 컨택을 한다면서 오늘 부품들이 하락 조정을 보였지만, 자, 기아차를 비롯한 이 애플 자동차 관련주들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보는 건 이제 에코프로 쪽입니다. 에코프로 쪽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실적이 사상 최고치고 전기차가 움직였을 때는 이것도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쉽게 버리면 안 되겠고, 특히 이제 우리가 발견하실 게 시스템 반도체죠. 넷패스를 보면 자 이것도 역시 단기적으로 이 신고가 위에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아직 추세 끝난 거 아닙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올 상반기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신고가 경신 기대할 수 있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항공우주입니다. 자 이것도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50조 원의 항공 시장 선점을 한다 이런 오늘 그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면 그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 보더라도 실적 개선이 그동안 부진했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 미래 산업 지금까지 걸어가 보지 못했던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더라도 4만 2천 원 수준 이 고점을 돌파한다면 4만 8천 원 수준까지 이런 것들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 시장에 주요했던 이슈들 모두 다 고호 의견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쏠림 현상이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저희 해석을 해볼게요.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죠. 이제 다가오는 주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들 알려주세요. 그 안에서 또 종목들까지도요. 첫 번째로는 4월 9일 날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리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수의 편입 종목, 신규 편입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그 9일 날, 4월 9일 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빅히트를 보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들 정보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고 그다음에 SKC 역시도 여기 편입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지수 조정을 받으며 같이 밀리고 있는데 이건 역시 아직 추세가 끝난 게 아니죠. 하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제약 쪽에서 녹십자 쪽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녹십자 쪽으로 보면 그 지난 1월부터 여기서부터 주가를 올렸던 유체가 CS 창구를 통해서 매수했 다가 지금 고가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의 창고들 크게 나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이 편입됐을 때 패시브 자금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녹십자 이것 한번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녹십자 못지않게 한미 사이언스 쪽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 사이언스도 역시 단기적으로 73,200원 수준에서는 바닥권을 보여줬기 때문에 설사 74,000원, 75,000원이 깨진다면 자, 우리는 한번 74,000원 전후에서는 편입 기준, 편입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매수해 볼 만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편입이 적용하는 4월 20일 이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 다음 주에 있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아차 인베스터 데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애플카 관련주들이 이제 그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움직였다가 부품 업체 다변화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밀렸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애플카 관련주들에서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실적이 굉장히 재무는 안정되고 있지만 부각받지 못한 게 이제 DY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애플카 이슈에서 지금 지난 1월 20일 날 크게 움직였다가 요 박스를 일단 1차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화요일 날 이슈가 있다면 DY 역시도 요 박스 상단 6,500원 돌파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FT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밸류 에이텍이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난 1월 20일에 한번 움직였다가 이미 바닥권 여기서 만들고 있거든요. 바닥권을.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1,000원권 바닥 보였기 때문에 목가들어 1,300원 요 목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지수하라고 해서 밀렸을 때 애플과 관련해서 이거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상신 브레이크거든요. 상신 브레이크 역시도 같은 이슈로 움직였다가 되밀렸다 다시 오고 있는데 여기는 6,100원 요 고점권 돌파를 지금 직전 고점 매물 부담 받고 있거든요. 그럼 요 고점만 돌파한다면 이건 역시도 가볍게 7,800원 수준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카 관련, 기아 인베스트데이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날 가덕도 공청회가 있습니다. 최근 이거는 지난주죠. 이현주 의원이 하면서 이제 지금 김종인 대표가 말할 걸 미리 얘기했다가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삼보 모터스를 비롯해서 영화 금속인데 일단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이슈 승률로 해서 빠졌지만 이제 가격 메리트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쪽들 한번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다음 주에 LG화학과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의 국제 ITC 소송 최종 발표 결과가 다음 주에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관련 2차 전지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 이런 쪽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자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LG화학에 납품하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관련된 그 배터리 관련주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 이제 봐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업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다음 주 일정에서 기업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주식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다음 다음 주 실적 발표 기업 중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들 첫 번째 보면 게임빌입니다. 최근 들어서 게임 관련주들 시장의 이슈 그 신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반대로 게임빌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진한 그런 모습이에요. 최근 들어서 뭐 게임빌들 치고 나가면 무섭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게임빌 같은 경우 한번 실적 발표하기 전에 한번 선침의 관점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카카오 게임도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죠.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밀렸지만 여기서 봤을 때 실적 발표 시점까지 설사 월요일날 뭐 지수가 크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49,900원 카카오 게임은 바닥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실적 발표, 호실적 발표 이후에 53,600원 여기를 돌파할지 부를 한번 보자. 53,600원을 돌파한다면 카카오 게임즈 역시도 56,000원 부근까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이 SKC죠. SKC 역시도 호실적이고 2차 전지고 동박 관련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편입 이런 이슈들이 다 있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매물 부담 받고 있는 모습이겠지만 결국에 여기서 매물 부담을 받지만 그렇게 큰 물량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본다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편입이라든가 실적 발표, 2차 전지 이슈 그런 것들 본다면 SKC 같은 것들 우리가 한번쯤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해보셔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 전략 여쭤보려 하는데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남아있거든요. 짤막하게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은지 정해주시죠. 첫 번째는 지금 섹터별 순환이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애플카 관련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에 OTT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럼 이런 관련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정시 매수 관점 가능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일단 기로에 있는 건 고객 예탁금이 65조 이탈하면 일단
시장의 매수 심리라든가 매기는 좀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주를 지원 지지 받는지 이걸 한번 보시고 이게 지지 받는다면 섹터별 종목 장세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매수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환매와 쏠림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서 개별 종목 장세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잘 기억하면서 대응하도록 할게요. 또 한 주간 감사했습니다. MTNW 다냐 선생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어느덧 끝이 나네요. 이번 주 장 내내 많은 이들이 또 마음 졸이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다음 주 장은 빨리 문 닫아라 하는 느낌이 아니라 다음날 개장이 설레는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롭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